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몸이 부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몸이 부었어요. 22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사관에 가겠어요. 23번. 1번. 안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치과에 가야 합니다. 3번.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번.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안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치과에 가야 합니다. 3번.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번. 정형외과에 가야 합니다. 24번. 1번. 수술하고 있습니다. 2번.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4번.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수술하고 있습니다. 2번.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연고를 바르고 있습니다. 4번. 파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26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27번.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추는 몇 포기씩 묶을까요? 이렇게 두 포기씩 노끈으로 묶으면 돼요. 28번.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29번.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번. 네, 잘 지냈어요. 2번. 네, 잘 먹었습니다.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번. 네, 잘 지냈어요. 2번. 네, 잘 먹었습니다.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여기 있습니다. 31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32번.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1번. 우리나라는 덥습니다. 2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1번. 우리나라는 덥습니다. 2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33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번. 수요일이에요. 2번. 오늘은 바빠요. 3번. 제 생일이에요. 4번. 토요일도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번 수요일이에요. 2번 오늘은 바빠요. 3번 제 생일이에요. 4번 토요일도 일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35번.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운동을 해봅시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운동을 해봅시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허리를 돌려주세요. 37번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아저씨, 이 수박 하나에 얼마예요? 그 큰 건 2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작은 건 1만 5천 원입니다. 큰 거 두 통 살 건데요.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1시간 후에 배달이 가능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울 아파트 101동 205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수박 하나에 얼마예요? 그 큰 건 2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작은 건 1만 5천 원입니다. 큰 거 두 통 살 건데요.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1시간 후에 배달이 가능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울 아파트 101동 205호입니다. 39번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 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 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40번. 어제 음악회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3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음악회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3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